비가 와가지고 여기 터졌습니다. 소금이 어저께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아까 끈으로 다 묶어놨어요. 아, 비 엄청 많이 오네 여기. 어우씨. 아, 머리가 다 젖고 뭐, 괜히 머리 만졌네. 모자 쓸걸?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인데요. 심심하시니까 매장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고바 멸치고요. 가이리 멸치, 국내산 다시 멸치, 디포리, 다음에 가자미, 절단 낙지. 이렇게 여기 냉동고에는 있고, 이건 조기태근 선물 세트용이고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입니다. 여기 크레미스라고 박혀 있죠. 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만드는 제품 돌게장이고요. 여기도 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저희 판매 제품들인데 많이 비었네요. 이거는 부세입니다. 부세 작은 것들. 영광골비라고 하죠. 영광거에, 영광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조기태근. 다음에 이건 뽕잎 부세골비라고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이건 조기 박스. 이것도 조기 박스. 이건 부세 박스. 여기도 부세. 다음에 쭈꾸미. 다음에 뭐 쭉 제품들 있고요. 이거는 부안에서 만드는 뽕잎 강고등어입니다. 부안 수협에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액젓들. 여기 곰소에서 나는 액젓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나는 액젓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곰소 소금, 곰소 소금, 송화가루 소금이고요. 8kg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만드는 젓갈들이 같이 있고요.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입니다. 오. 여기는 멸치젓. 매장은 뭐 저희가 판매, 저희가 만드는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다른 이제 받아서 도소매하는 제품도 있고요. 대충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야외 활동은 힘들 것 같고요. 내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이 더러워서 바탕화면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젖어가지고. 아이고.
이따 오니까 테이프로 붙일게요. 위에만 샘플 만들어 놨던 거. 보여요, 이거? 네.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70g. 그 다음에 80g. 80g 봐봐. 네. 80g은 이 정도까지 차는데 이제 함량 비율은 50대 50이거든. 봐봐. 네. 어떤 게 낫냐고? 저는 마음 간장 아니 60에 간장 60 없는데? 아, 간장 60. 50g. 그러면 이제 간장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신제품을 만드는 거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유통 제품을 파악을 해야 돼. 기존에 나와 있는 유통 제품으로 봤을 때 거기 걔네들은 지금 네. 내가 알기로는 비율이 55%야. 그러면 일단 그 제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간장 비율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잖아. 함량 원재료 함량이 40%대가 되고 간장 함량은 60%가 돼 버리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씨 바람. 오! 먹으러 이동 중입니다. 비바람이 엄청납니다. 비가 와가지고 여기 터졌습니다.